저희 남편은 직장인으로서 투명지라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. 우리 남편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? 공정한 수사,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오. 제 딸은 5년 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. 그것도 꽃다운 20살에 빠져서 학업도 포기한 채 온갖 하루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놓고 신천지에 앵벌이 인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.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는 회심되어 지금은 신천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너무 그 시간을 아파하고 아까워하고 있습니다. 어린 시절의 1년은 어른들의 20년과도 같습니다.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? 검사님, 판사님, 저희가 드리는 말씀 잘 읽어주시고 기억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청춘들이 꿈꾸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검사님, 판사님, 공정한 수사 촉구 바랍니다. 우리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시간이 제 자녀를 회복시키고 나서도 한시도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.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한순간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서